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와 우무묵으로 다이어트에 좋은 냉국을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깨끗이 씻은 우유는 끝을 잘라내고 껍질 벗겨주세요. 껍질 벗겼으면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채썬 우유에 액젓 1큰술과 양조식초 3큰술로 밑간해 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청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어슷 썰어 주세요. 우무묵 340g은 체에 걸러 가볍게 물로 씻어주세요. 우무묵은 우뭇가사리를 말려 끓여 식힌 것으로 칼로리가 0이며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입니다. 꽃소금 1과 2분의 1 티스푼, 간마늘 1큰술, 원당 2큰술, 매실청 2큰술, 연겨자 2분의 1큰술, 연겨자가 잘 풀어지도록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양념이 풀어지면 냉수 1리터, 썰어둔 재료 모두 넣고 섞어주세요. 통깨는 고소하게 손으로 비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얼음 넣어 완성합니다. 나머지는 바로 통에 넣어 냉장 보관해 주세요. 시원한 다이어트 우이 우무냉국.